안녕하세요. 찌멍과 찌마싸의 찌찌TV입니다. 오늘은 두 종류 잡을 때 사용하는 애기 관련 컨텐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찌찌TV는 지난해 선상과 좌대에서 쭈감 낚시 아주 폭망했습니다. 조항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쭈감 낚시 마치고 돌아올 때 수산시장에 들려 쭈꾸미를 사온 적도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도 제가 잡아온 건 줄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 얘기로 해거리 한 거라며 올해는 대박 조항이 예상된다는 희망적인 얘기도 들리더군요. 그렇죠. 매해 잘 잡히면 수산 자원이 남아나질 않겠지요. 오늘 제가 언박싱 해보는 제품은 털보낚시에서 2월 27일 출시 예정인 델리온 초격차 삼봉 예기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삼봉 예기는 주변에 쓰시는 거는 많이 봤는데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찬해 준다고 했을 때 냉큼 받았고요. 근데 삼봉 예기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삼봉은 삼봉 옛날에 동북면 전뜨기 이성계는 이젠 없으다. 죽은! 검색을 통해 확인해본 바로는 이 의미가 가장 삼봉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이 풀리지 않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박는 바느질 방법. 삼봉 얘기도 스텐 와이어란 걸 활용해 학공치포와 같은 미끼를 생미끼를 애기에 고정할 때 지그재그 방식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삼봉 애기로 불리워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최초 개발자 혹은 국내에 전파하신 분이 바느질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으로 추측해볼 따름입니다. 한번 개봉해봤습니다. 일단 겉모습은 큰 눈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망둥어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망둥어도 쭈꾸미의 먹이였던가요? 좌우 측면에는 고향집 장롱에 붙어있는 자개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빛깔이 매우 유니크합니다. 망둥어 디자인에 자개 코팅만으로도 제가 비록 쭈꾸미는 아니지만 제게는 충분히 어필을 하네요. 축광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상으로 8배 이상 밝은 고의도 측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품 개봉한 상태 그대로 먼저 불을 꺼봅니다. 좌우측 후미 부분과 바늘 끝 부분에만 발광이 됩니다. 근본 컨텐츠는 오픈형 AI 챗봇으로부터 정보를 구했는데 쭈갑이 어두운 환경에서 발광하는 애기에 더욱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뭐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지만 지나치게 강한 빛은 오히려 쭈꾸미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은 흥미롭네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델리온 초격차 삼봉 애기의 축광 기능은 적절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UV 램프에 10초 정도 노출시키고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더 밝아지긴 했지만 큰 차이는 없네요. 다른 저가 제품 얘기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린 두 제품 모두 처음에는 전혀 발광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본 소재 바늘이 탄소광 소재보다는 비싸고 무엇보다 부식에 강하다는 내용은 대부분 아는 내용이니 짧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멸치액 유인제인데요. 과연 맛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멸치액젓 생각하고 맡아보았는데 냄새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델리온 초격차 삼봉액이 등과 반대편에 유인제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주입하든 상관없어 보이고요. 구멍에 대고 한두 방울을 주입하면 됩니다. 많이 넣게 되면 반대편으로 흘러내립니다. 삼봉액이 스탠와이어 묶어줄 때 위아래 구멍이 가려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우리가 선상에서 쭈감 낚시할 때 캐스팅하고 채비가 바닥에 안착할 때까지 대략 10초 전후가 소요되는데 목표 수심층에서 유인제가 제 역할을 하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애기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레틀 사운드를 들어보는 중입니다. 이전 버전과 동일한 고중저음 레틀 방식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주의 깊게 들어보는 중이고요. 그러다가 문득 제품 내부가 궁금해집니다.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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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 협찬해 주셨는데 제품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겠죠. 찌찌TV는 협찬사 제품을 소중히 다룬답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게 있는데 좀 전에 실수로 톱을 한번 밀었거든요. 근데 표면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자켓 코팅이라도 일부 벗겨질 줄 알았는데 스크래치 남기지 않고 톱날이 그냥 미끄러집니다. 물론 힘을 과하게 주고 밀면 결과는 다를 수도 있겠고요. 세계 최초 듀얼 모드 삼봉 애기 슬로우 싱킹과 슬로우 플로팅 듀얼 액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궁금하고 동시에 가장 기대되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기능의 확인을 위해서는 목표 수심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 그건 힘들고 자그마한 수조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염도를 맞추고 임의로 조류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변화무쌍한 바닷속과 비슷하게 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죠. 수조에 던져놓으니 물에 둥둥 떠있는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니 흡사 망둥어처럼 보이는군요. 제가 즐겨 쓰는 쭈갑 채비로 결속해 수조에 던져봤습니다. 애기 바늘 쪽이 하늘을 향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네요. 저의 비루하고 짧은 조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애기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으면 후킹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멘붕이 옵니다. 혹시 삼봉 애기이니까 생미끼를 매달고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나? 일단 마트로 가서 쥐포를 하나 구입한 다음 가위를 이용해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동봉되어 있던 스텐 와이어 줄로 감아줍니다. 생각보다 작게 되네. 스텐 와이어 줄 무게를 저울에 달아봤는데 1g에도 못 미치는 거라 적당히 몸통에 감고 남은 여유 줄은 모두 바늘 몸통에 감아줬습니다. 무게 밸런스 이런 고려 전혀 없었고요. 처음 감아보는 겁니다. 생미끼를 매단 상태에서 몇 차례 반복해서 수조에 넣어보니 보시는 것처럼 수평을 유지한 채 물속으로 가라앉네요.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에서도 오뚜기처럼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끼를 제외하고 와이어만 감아서 한번 넣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무게, 밸런스 이런 고려 전혀 하지 않고 패키지에 동봉되어 있던 스텐 와이어 전체를 다 사용할 거고 남은 여유줄은 바늘 몸통에 모두 감아줄 겁니다. 본 테스트가 부력과 침력이 전혀 다른 민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세요. 물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넣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떠 있다가 콕 하고 누르면 수평을 유지한 채 서서히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슈에 대해 오픈 AI 챗봇에게 물어보니 물구나무 서는 애기가 쭈갑 확률을 높인다는 반대편 주장도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리뷰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바는 해당 제품은 쭈갑 낚시를 처음 해보시는 초보자분들보다는 쭈갑 낚시에 대해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